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이 미국 정치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을 말해주듯 조금 전에는 급기야 백악관 앞에서 총성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재선에 실패할 경우 대선 불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홍콩법을 볼모로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다가 화웨이에 이어 틱톡과 위챗까지 중국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군사전쟁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와 함께 불안한 미중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국이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를 했는데요. 중국도 이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홍콩 보안법이 강행되면서 이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5월에 전인민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반발이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되기 전인 6월에 중국에 대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전격 박탈을 했고요. 이번에 주말을 통해서 홍콩 보안법 통과에 관여가 된 11명의 홍콩과 중국 관료에 대한 제재, 개인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 11명에는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 정부에서 관할하는 판공실 주임 샤바롱이 포함돼 있고요. 네. 또 홍콩의 행정장관인 캐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이 제재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홍콩 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홍콩의 일반적인 자유시민과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명 제재를 받은 홍콩과 중국의 관료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괴로울 것이 확실한 게 이들의 가족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고요. 네. 그 송금이나 영국이나 미국 내 자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자산 동결하고 보니까 금융권이 상당히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대외 제재로 홍콩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이제 나섰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자칫 홍콩 말을 들어 거래를 했다가는 미국에서 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홍콩 금융기관이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을 우리가 유엔이 규제를 할 때 보면은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소위 제재 결의, 생션 레졸루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 전혀 없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홍콩 관리들과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홍콩을 여행할 때 홍콩 화폐를 보면은 세 가지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그중에 두 가지 은행이 영국계 은행인데요. HSBC와 네. 스탠다드 차터스입니다. 이 두 글로벌 은행들이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재무부가 개인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제재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콩에 주재한 특히 영국계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연이어 체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재벌가로는 처음으로 이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도 이 반중 인사가 계속해서 체포될 예정인데 홍콩의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홍콩 일반 시민들이 이 중국의 압박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홍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던 곳입니다. 네. 상당히 투명한 정부와 이런 자유가 보장된 곳이었는데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점점 중국 본토의 압박이 심해져서 지금 올해 보안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홍콩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중국 베이징 정부에 대한 공포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마도 1997년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이 증가했던 것처럼 이민이 홍콩 시민들의 외국으로 이민이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원래는 중국에서 하나의 이제 중국을 좀 위협하는 뭐 나라와 인물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 엘릭세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지금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이제 단교를 1979년에 한 터라서 이 미국 장관의 대만 방문이 좀 일반적이게 보이지는 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있는데요. 네. 영어로 One China Policy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콩 문제나 뭐 대만 문제, 소위 양안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아니면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외국과 마찰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원 차이나 폴리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가장 고위급 인사 중에 한 명인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그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장기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태평양 인도 일본을 아우르는 그런 압박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타이완을 여기 하나의 멤버로 끼워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이 미중 간의 군사 충돌까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대만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만의 그 차이밍원 총통이 그 두 번째 집권을 하면서 그 군사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 정부가 타이완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산업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틱톡과 위챗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이제 거래를 금지하는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네, 아마도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 중국의 이런 그 IT 기업을 제재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중 간의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5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지도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강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틱톡이나 이런 외국의 회사를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회피해서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IT 기업에는 역설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틱톡에 45일 내에 미국의 비즈니스를 팔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트위터 같은 회사가 이런 틱톡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있어서 아마도 미국 정부 행정 조치로 인해서 미국 IT 기업의 M&A 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의 마지막에 쓸 카드로는 1단계 무역 합의 파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 코로나19 책임론을 이유로 이 1단계 무역 합의가 얘기가 안 된 거는 아니었는데 이 지금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파기를 하면 좀 비난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를 파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파기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2천억 달러, 약 240조가 넘는 액수의 수입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농민들한테 인기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논쟁을 하다가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번복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진심이 담긴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 마지막에 이제 쓸 카드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파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책임론을 이유로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 농산물 지금 구입을 좀 늘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1단계 무역 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에 대한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비난이 지금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팜 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부랑 남부로 이어지는 곡창지대인데요. 이곳 지역의 그 경제인들과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수입하기로 한 콩과 그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1차 미중 간 무역 협상이 파기가 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대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에 두고 이 지지율 하락을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하는데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봐도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에서 9% 정도 더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배후인 러스트벨트, 북부 지역의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랑 팜벨트, 중부 지역의 곡창지대에서의 지지도 상당히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대선이 사실 세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이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그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충격을 통한 지지율 회복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교수님께서 1단계 무역 합의 파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언급을 이제 했다가 번복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굳이 언급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 때문에 언급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좀 쉽게 말하면 깜짝쇼를 잘하는 그런 분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 텔레비전이나 그 언론의 그런 공공성을 이용해서 이런 충격을 시민들한테 던져주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추가 부양책에 서명을 했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이 외신에서도 보도가 나와 있고 이 문제는 민주당과 지금 합의가 불발됐다는 겁니다. 결국 독자안에 사인을 한 건데 이걸 뭐 교수님께서는 뭐 실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시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실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반대쪽인 민주당의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이건 초헌법적인 행동이다. 즉 미국의 행정부 대통령이 그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지출을 한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행동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이 협상 과정에서 그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 명령을 통해서 미국 시민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한 면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기로 한 네 가지 재정 지출 항목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 정책 효과성 면에서 지켜볼 내용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을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던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언행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지지도도 급락하기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을 불복하는 그 발언을 대선에서 지더라도 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죠. 그리고 대선 연기를 하자는 발표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수락하는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겠다. 이거는 법에 위반하는 상황인데 정부 지출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언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 2017년에 시진핑 그 주석과 그 대화를 하고 17년에요. 예. 네. 그 3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심이 드러난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때 한 말이 시진핑은 대통령은 주석은 거의 영원히 중국의 대통령인데 네. 미국은 왜 그게 안 되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셈인데요. 그런 언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거침없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 맞습니다. 유명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미 대선의 전망인 부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론조사로 인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거의 확실히 당선되는 걸로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힐러리 후보와의 선거전에서도 상당히 그 막판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봐야 되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이야기와